빠방하이. 헬로키티의 딜을 잇는 굿즈계에 떠오르는 샛별 마이멜로디. 일본부터 한국까지 아주 마이멜로디가 판을 치잖아요, right? 하지만 이 귀여운 외모에 숨겨져 있던 소름돋는 비밀들이 있다는 것. 오늘 마이멜로디의 소름돋는 인성논란부터 충격과 공포의 삼각관계, 러브라인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이멜로디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열광하는 이 캐릭터, 바로 마이멜로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에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한 무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굿즈는 또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카페 음료부터 각종 빵에 카드에 장난감까지, 온 세상이 마이멜로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날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픈런. 라떼는 키티였는데 신기하네. 네, 마이멜로디는 헬로키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워낙 잘 돼서 그런지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2024년 기준 탄생 49년을 맞이했다는 사실. 참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때는 1975년 크리스마스, 헬로키티의 뒤를 잇는 캐릭터를 공개한 산리오. 당시 작가는 크리스마스 상징인 빨간색을 떠올리다가 토끼의 의인화 캐릭터를 제작합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토끼 컨셉에 서양의 오래된 구전 동화인 빨간 망토의 스토리를 접목시켜 빨간 후드를 제작. 스토리 또한 때를 피해야 한다는 빨간 망토의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러 연령층의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헬로키티 다음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제1의 정성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1970년도 후반을 거쳐 비주얼이 대폭 변한 마이멜로디. 1977년에는 빨간색 두건에서 핑크색 두건으로 변화하며 현재의 디자인으로 정착되었고요. 1990년도에는 마이멜로디의 빨간 두건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출시. 1999년도에 들어서면서 마이멜로디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죠. 그로부터 6년 후 2005년 마이멜로디 탄생 30주년을 기념한 애니메이션 부탁해 마이멜로디가 방영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몇 년간 마이멜로디는 인기 투표를 장악하며 일본 한정 헬로키티를 넘기도 했고요. 마이멜로디와 대립되는 안티 히로인 캐릭터인 프로미가 엄청난 반응을 이끌며 독자적인 캐릭터로 탄생. 단번에 폭넓은 팬층을 얻게 되었죠. 덕자랄 산리오가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리 있겠습니까? 부탁해 마이멜로디 시리즈의 인기를 이어 마이멜로디의 트위터를 개설한 산리오 담당자.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애들아 힘을 내, 라는 등의 따뜻한 응원을 주는 게시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2010년 35주년에 첫 산리오 캐릭터 대상에 빛나기도 했죠. 2010년 이후로는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 여러 콜라보를 진행. 현재까지도 굿즈 시장에서만큼은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와? 역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네요. 이렇듯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마이멜로디, 알고 보면 충격적인 괴담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늑대의 배를 뚫고 나오는 마이멜로디. 실제로 마이멜로디가 늑대의 배에서 탄생했다는 이 괴담은 2016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빨간 모자는 피에 물들은 거다, 알고 보니 토끼가 아니라 늑대였다 등 참 많은 유언비어들이 넘쳐났죠. 괴담의 시작은 1994년 방영된 마이멜로디의 빨간 모자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어머니와 함께 쿠키를 굽고 있는 마이멜로디. 그때 곰 아저씨가 찾아와 늑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왠지 쎄한 이 느낌. 시간이 흘러 엄마의 심부름으로 건너편의 할머니 집에 가게 됩니다.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날씨도 좋겠다. 기분 좋게 발걸음을 향합니다만 늑대에게 딱 걸리고야 말았죠. 스테이크, 초밥, 덮밥, 햄버거, 어떻게 잘 잡아먹어야 소문이 날까? 군침이 싹 도는 늑대. 그물망으로 잡아볼까? 행복한 상상 회로를 돌려보았습니다만 잠깐 한눈판 사이 순식간에 돌담을 넘어가 버린 탓에 놓쳐버렸다는. 이후 냄새를 쫓던 늑대는 한 발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를 의심할 리 없던 할머니는 결국 늑대와 마주하고야 맙니다. 졸음. 몇 분 뒤 할머니네 집에 도착한 마이멜로디. 얘는 눈치가 없는 건지 제 발로 침대 위까지 올라오는데요. 뾰족한 귀에 크고 날카로운 손바닥, 그리고 걸걸한 목소리. 어딘가 수상한 할머니의 모습에 의심을 품던 찰나 늑대가 정체를 드러내며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죠. 같은 시각 마을에 순찰을 돌던 곰 아저씨는 할머니 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두둥. 한가득 배를 채운 채 깊은 잠에 빠진 늑대를 발견. 곧바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둘을 구출해냅니다. 이후 늑대의 배에 돌을 한가득 넣는 걸로 마무리. 빨간 망토를 모티브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마이멜로디의 초기 설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 전개로 1990년도만에 필터 없는 감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빠꾸 없이 잡아먹는다든지, 늑대의 배를 가른다든지, 뱃속에 돌을 잔뜩 집어넣는다든지, 소름돋는 연출 탓인지 여러 괴담들이 파생되었죠. 이후 2016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사진. 마치 쓰러진 늑대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마이멜로디의 모습은 각종 SNS를 떠돌며 마이멜로디 괴담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이멜로디의 공식 설정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2016년 3월에 개최된 마이멜로디전의 컨셉 작품이었다는 게 함정. 알고 보니 마이멜로디전의 컨셉 제작 노트가 의도치 않게 게재되는 바람에 공식 설정으로 확산되었고 순식간에 괴담이 퍼지게 되었다고. 괴담은 괴담일 뿐 재미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성공적인 애니와 역시 부탁해 마이멜로디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먼저 캐릭터들을 정말 잘 살렸는데요. 마이멜로디는 귀여움에 서이탄 100스푼 정도 넣어줬고요. 크로미는 츤츤츤츤 츤데레 패시브에 불안 성격이 부각돼 더 매력적이죠. 하지만 부탁해 마이멜로디가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 병맛 개그가 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 홍차를 마시지 못해 마이멜로디가 딸기화 된다든지 저세상 아이돌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든지 아주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이 장면, 마이멜로디, 크로미, 그리고 서건우, 이 세 명의 불꽃 튀는 삼각관계, 어떻게 된 일일까요? 허구한 날 말썽을 일으켜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소중한 부하 바코와 함께 탈옥을 감행한 크로미, 이후 악몽 마법을 거는 멜로디 키 등의 마법 도구를 훔쳐 인간계로 넣어납니다. 인간계에 도착한 크로미는 서건우를 표적으로 마법을 걸려고 했으나 이게 뭐선 일? 마법은 1도 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자신의 마법력을 충전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건우 집에서 신세를 지며 빈대작전에 돌입. 하지만 보면 볼수록 잘생긴 이 얼굴, 이내 크로미는 그에게 푹 빠지고야 맙니다. 이렇게 미소녀 형태로 변신해 서건우와 춤도 췄고요. 위기에 처한 그를 극적으로 구해주기도 했다는. 시간이 흘러 사랑에 빠진 크로미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라 알몸의 서건우와 라이벌 마이멜로디가 서로 껴안고 있었죠. 이내 멘붕이 와버린 크로미의 머릿속,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또 저렇게 가까워지고 결국 웨딩엔딩. 떡잎부터 남다른 분량천재 프로미, 덕자랄 산리오 제작진이 이를 가만히 둘 리 있겠습니까? 여타 레귤러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캐릭터로 밀고 있는데요. 산리오 홈페이지에 캐릭터 페이지도 단독으로 생겼고요. 심지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 공식 채널은 마이멜로디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미 쪽이 먼저 생겨났죠. 그리고 2021년 10월 30일 실시된 이것, 바로 세계 크로미와 캐. 네, 크로미의 매력을 세계에 발산하는 프로젝트로 아시아, 유럽, 북남미를 거쳐 크로미와 함께하고 싶은 동료를 구하는 크로미즈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요. 이렇게 세계 크로미와 계획 앨범도 냈고요. 시부의 한복판을 크로미로 도배를 하는 등 아직까지도 세계 크로미와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덕자랄 살리오, 이러니 우리 지갑이 털리죠. 츤데레의 왈가닥 크로미와는 달리 온화하고 다정한 스타일의 마이멜로디.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와 타르트를 나눠주는 건 일상이고요. 학교에서 가정과의 수업을 담당했을 정도로 뛰어난 바느질 솜씨, 누구나 한번 맛보면 반해버린다는 요리 솜씨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가끔은 매우 현실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주위 친구들은 고통받고 있죠. 사실 마이멜로디의 성격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관 속 광기의 독설가 마멜 어머니, 첫 등장 당시엔 평범하고 온화한 주부의 모습이었지만 두둥, 회차를 거듭할수록 독설가 기믹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제대로 각성했다는. 마이멜로디 하면 또 크로미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이 느낌. 먼저 이 장면, 이건 마이멜로디가 크로미의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장면인데요. 소 스윗하게 꽃병을 선물하는 줄 알았으나 No. 알고 보니 병문안을 올 때마다 사마귀알이 붙은 꽃병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매번 수백 마리의 새끼 사마귀들과 사투를 벌였죠. 마이멜로디와 크로미가 함께 지내는 날에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에 무한 굴라에 빠지게 되는 건 기본. 등 한번 밀어달라고 했다간 피부가 아작나버리고요. 샴푸를 눈에다 직격탄으로 뿌려버리고요. 뜨거운 수프를 들고 오다가 실수로 쏟아버리는 바람에 크로미는 물론 소중한 수첩까지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참다 폭발한 크로미가 집 밖을 뛰쳐나가는 걸로 마무리. 하지만 여기까진 약과. 어느 날 크로미가 길에서 넘어져 펑펑 울고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마이멜로디는 스윗하게 다가와 반창고를 붙여주죠. 는무슨 가뜩이나 쓰라린 상처에 대놓고 뗐다 붙였다 무한반복. 그렇다고 해서 크로미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리까지 반창고 지옥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오죽하면 크로미가 마이멜로디의 만행을 모두 적어놓은 데스노트를 들고 다니겠냐고요. 사실상 크로미가 찐 주인공이고 얘가 빌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마이멜로디의 연관 검색어에는 인성 논란이 나오고
나오고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이 마이멜로디 인성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부탁해 마이멜로디는 프리퀄 형식의 애니메이션에 경막 개그 컨셉이 강하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986년부터 시작한 산료우의 캐릭터 인기 투표 콘텐츠. 인기 투표 콘텐츠는 1986년 월간 이치고 신문에서 시작하여 1년에 한 번 열리는 산료우의 빅 이벤트로 450개가 넘는 산료우 캐릭터 중에 인기 캐릭터 90개가 후보로 참가. 약 한 달여간의 투표 기간 동안 치열한 투표 경쟁이 일어나죠. 짜자잔. 산료우 캐릭터 대상 역대 1위표입니다. 90년대는 캐로캐로피, 헬로키티, 폼폼프림, 배드마츠마루 등 다양한 캐릭터의 접전이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헬로키티 와 마이멜로디의 경쟁 구도였으며 2015년 이후로는 마이멜로디가 점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더니 현재는 시나모롤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죠. 사실 마이멜로디의 인기가 떨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 일본에서 급속히 인식이 나빠진 캐릭터 마이멜로디. 일본 내 비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 사이에서 마이멜로디가 큰 인기를 얻으며 덩달아 마이멜로디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 건데요. 이후 덕후들 사이에서 해당 캐릭터를 왜곡하는 등의 밈이 돌기 시작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마이멜로디를 정 캐릭터라고 불렀죠. 뭐? 인기 캐릭터에 대한 왜곡과 괴담은 빈번한 일이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판을 키워버린 산료우. 자체적으로 굿즈를 출시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바람에 마이멜로디의 이미지는 곧 깨져버 하늘 위로. 이후 TBS의 아나운서가 한 칼럼에서 자신에게 처한 불합리에 대해 마이멜로디에게 자의탁을 하여 독자적인 처세를 한다고 발언. 이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이멜로디론이라 불리며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이멜로디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서 2010년대를 장식했던 레트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게 유독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행복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를 캐릭터의 이 또는 자의탁해 그 시절로 회귀하고 연민을 느끼게 만든 거라고. 그래도 최근에는 다양한 홍보 및 컬래버레이션 활동으로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희석해 나가며 국내에서만큼은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봐도 너무 귀여운 마이멜로디와 크로미. 굿즈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참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미국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크로미?